부산은 고령화도 문제지만 혼자 사는 노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갈수록 기력이 떨어지다 보니 살고 있는 집을 손보지 못해 주거 환경도 나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동래구를 포함한 5개 기관이 이런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최현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래구 노인복지관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라는 현판이 내걸렸습니다. 부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기획한 동래구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동래구와 부산은행, 부산교통공사, 그리고 노인복지관이 머리를 맞댄 겁니다. 지역 내 취약가구와 경로당 20여 곳을 대상으로 도배와 장판 교체 등을 진행합니다. 우리 동래구에는 많은 분들이 아파트도 많지만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거 환경을 개선해가지고 그분들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번 사업은 민관이 협력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의 주거복지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작년 6월 사상구를 시작으로 사하구와 해운대구 등 취약계층 총 61가구와 경로당 8곳을 수선했습니다. 발대식에 참여한 5개 기관은 대상자 발굴과 기금 지원, 집수리 사업 추진 등 각자의 분야를 나눠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특히 노후주택이 밀집한 복산동과 복천동 등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이 사업의 주체고 공동 파트너입니다. 동래구 노인복지관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의 수행기관으로서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대상자 한 분 한 분께 소중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뜻을 모은 5개 기관. 동래구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